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 하지 마요. 성씨만. 강씨. 어디 강씨? 진주. 진주 강씨. 점심 처음 와서 긴장돼? 안 좋구나. 뭐 안 좋은 점심으로 오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왜냐면 인생이 그렇게 좋게만 살아오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치? 네. 어. 나도 뭐 너무 안 좋은 건 한 거 하면서 얘기할게. 36이에요? 네. 갑자? 결혼은 아직 안 했을 것 같고. 네. 아이고야, 우리 언니도 직장으로 가다시다가 많다. 그지?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볼만 하면 모아본 것 갖고 또 써야 되고, 또 모아볼만 하면 또 직장으로 쉬어야 되고. 직장이 희한하게 뭐라 그랬지? 우리 언니가 하고 싶은 거랑은 조금 무관한 직장으로 자꾸 이어지는 이런 운세도 좀 있고, 내가 들어가서 버거워 사람이. 오늘은 다 사람이 버거운 사람들 보나. 사람이 버거워. 그 주눅도 들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가서 자꾸 정규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많고, 내가 자꾸 직장을 자꾸 나오게 돼 있어. 그치? 누가 해고를 한 건 아닌데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 들어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했다가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오버하자면 직장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언니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좀 생깁니다. 거기에서 금전은 더더욱이나 원래 모을 수가 없어. 우리 언니가 계획을 잡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걱정 저 걱정에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또 하나 더 들어오는 거는 보면, 자 우리 언니 48자에도 직장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남자도 왔다 갔다다. 이별의 앞을 써야 되고, 우리 언니가 직장도 그만뒀다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내가 이별도 앞을 쓰고 직장도 멈춰야 되고, 있는 금전 갖고 내가 한 달 이렇게 조금 나눴어야 되고 두 달 나눴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야. 근데 진짜 나도 전 보면서 한숨 나와 지금 언니 보면서. 근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근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니? 뭐가 그렇게 겁을 먹니? 여기 우리 할머니가 보시기엔 아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니 세상에. 응? 이 나이 먹었으면 용기 내서, 내가 억울한 수가 있으면 언니야 억울하다 얘기도 좀 하고, 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한 게 오해예요, 이런 건데, 너는 너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해도, 또 사람들이 우리 언니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가지고 놀아. 응? 그게 남자도 마찬가지야. 사랑을 해볼만 하면 이별이 앞을 쓰고. 응? 또 남자가 봐봐, 없지는 않아 언니야. 어? 희한하지? 떨어져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생긴다. 그지? 직장처럼 이건 다니볼만 하면은 직장이 그만두듯이, 사랑도 이건 만나서 해볼만 하면 사람이 없어져. 응? 자, 사랑은 뭐 그 다 얘기해도 돼요? 응. 사랑은 미안한데 삼신의 벌전이 앞을 서서. 뭔지 알지? 응.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언니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한 번이 아니다. 응? 그래서 그 벌전이 내 자궁이 흉이 잡혔어. 이해가 갔지요? 그게 차라리 한두 번이면 응? 어느 정도 뭐 용서라도 우리도 구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자꾸 밀어내.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이제는 사는 게 점점 뭐지 자신도 없어지고, 직장에도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내가 하는 일마다 조금 주눅들고 내가 아우린 아이가 된 것 마냥, 나 혼자 정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로 혼자 있는 것 마냥 있다고 하셔. 그 들어오는 나중에도 우리 언니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것도 있다.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외로움이 많아서. 그리고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어느 누군가가 나의 손을 조금 대가 조금 강해서 나만 좀 사랑해줘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남자가 나 그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가 앞에서 대가 세갖고 막 앞으로 가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남자한테 끌려갈도 되니까 앞에 끌어가지고 내 미래를 조금 재테크 해주고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나랑 카운슬러 하면서 조금 같이 가줄 수 있는 남자 본인이 분명히 따라해 줄 수 있어. 근데 부지런은 한데 바지런하진 않아. 조금 살짝 게을러. 그게 몸에 기운이 없어서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조금 많이 그냥 피죽도 못 먹은 거 마냥 그렇게 매기 없이 다니시고 계셔. 그러지만 이번에도 직장에 운세가 닿긴 했어. 직장에 운세가 닿긴 했어. 내일부터 다른데 출근하러 가. 아 그래? 직장이 운세가 막 안 닿지는 않았어. 닿기는 했어. 근데 거기도 오래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자격증 없어? 많아요. 근데 왜 못 써먹는 거야? 아까도 그랬지. 언니가 배운 것과 내가 전공을 했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무관한 걸 잡고 가는 거야. 이걸 갖고 이렇게 써먹어야 되고 이 자격증을 갖고 오래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뭐하니? 이걸 써먹어야지 언니야. 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언니 절대 못해. 내가 남들이랑 하다 못해 보험 뭐 판매 이런 거 못해. 영어 사람들이 나한테 크레임이라도 걸고 만약에 항의라도 하잖아. 언니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정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을 해서 대박을 쓸 수가 있는 오해와 억울함이 조금 많아. 응?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글을 쓰든가 응? 아니면 내가 뭔지 모르게 아예 공무원이 되든가 뭔가 그걸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가지고 나서도 본인이 요거 쪽으로는 많이 학문으로 많이 다 하는데 내 걸 못 찾은 거야 직업적으로. 뭐로 가 내년 내일 내년 아니 내일부터 병원 못 가. 꿋꿋하게 자리 지키고 있어. 어? 이제 나와서 내가 나이 먹으면 그것도 경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어? 잘하면 운이 좋으면 2년 이렇게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 늘 그래. 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주눅 들지 말고 사람들한테 상냥 갖고 그게 잘 안 돼 언니가 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 조금만 편하게 아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응?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올해 이별해야 되는데 올해? 응. 남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헤어졌어요. 응.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 된다고. 이별도 들어와서 헤어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떡하냐 내년에 또 들어온다 남자가. 징그럽다. 솔직히 내가 점쟁이지만. 근데 그 남자들도 다 나랑 하룻밤 자고 나고 이틀밤 자고 나고 밤을 새고 오래 가지 못해. 응? 힘내 대신. 괜찮아. 언젠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하나 여기서 얘기하자면 한두 번이 아닌 삼신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자궁으로 남자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그게 자궁에 분명히 살의 문제가 돼 있어. 그러니 더더욱 우리 언니가 힘이 들고 버거워. 근데 여태까지 만난 남자들도 솔직히 제대로 된 남자는 무섭다. 그지? 응. 그냥 외로움에. 언니도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남자가 붙어. 근데 희한하지. 이게 그냥 사람을 좀 해주고 마음 쪽으로 해주고 옆에 좀 챙겨주는 남자면 좋은데 어떻게든 너의 몸을 좀 탐하려는 남자들이 하룻밤 어떻게 해보려는 것들이 좀 많이 붙어. 그래서 지들이 떨어져. 응? 언니가 싫어서 찬 남자는 매워도 없을걸. 거기에 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남자를 만나 보면 질려. 금방금방. 응? 끼 많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어? 근데 정신이 없는 끼야. 이해갔어? 가끔씩 우리 언니가 잘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러고 점집을 처음 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은 한다지만 미안할 건 아니지. 정신이 혼미할 때가 많아. 일을 하면서도 멍 때릴 때가 많아. 너 이러다가 신도 못 받아. 무당도 못 돼. 잘못하면 기문살이 열리게 되면 우리 언니가 뭐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빈이 어? 뭔가 희한한 것들. 그래서
낮에는 가운 입고 일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가운 벗어도 내가 변하는 사람이야.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그거가 올 수가 있어. 그래 조심하셔. 응? 이해 갔어? 낮에는 내가 일을 해 순수하게. 근데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끼를 부리러 뭔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침에 사람과 저녁에 사람이 틀린 그거에 분명히 그 언니가 그 기운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 그게 만약에 발동을 하게 되면, 응? 발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돌아다니는 거야. 나중에는 한 남자에 정착을 못하고. 응? 내가 찬 것도 있지만 언니가 차인 것도 많단 말이야. 그 부분을 보면 잘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인연들이 좀 많아. 뭐 다 씨알떼기 없는 남자였다고 말은 안 할게. 근데 인연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조심하셔. 앞으로 삼신회발전이 하나가 더 남았다 너.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 그거 하고 나면 언니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온전치 못할 거야. 정말이야 이 얘기는. 몰라 이렇게 왜 얘기를 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집중 많이 하고 다녀요. 언니 내가 눈을 보잖아? 뭔가 하다못해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걸 보면 뭐가 씌어있어. 응? 눈이 멍멍해. 근데 언니가 초점이 없다. 나를 바라봐도. 어지럽네. 그치? 어지럽지 너 지금. 그리고 뭐가 씌어있어. 그리고 너네 집 앞에도 너도 그렇고 귀문살이 있으면 내가 상가집을 갔다 와도 그 귀가 타는 거고 집안에 상문이 들었어도 귀가 타는 거야. 니네 집안에서도 내 분명히 여기는 상문이 들어있어. 누가 돌아가셨을까?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야. 친가 일가 친척이라도 너가 그 오구의 상문이 귀문살이 뭐냐면 그 귀들을 타는 게 귀문살이야. 처음 들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도 그 상문을 탈 수가 있는 거야. 들어서라도. 그게 언니야. 근데 그게 자꾸 씌우고 씌우다 보면 뭔가 지금 내 얘기도 막 맹맹한 여기 골병이 있듯이 지금 우리 언니가 그래. 그러니까 긴 말은 안 할게. 처음 왔으니까 정신 좀 집중해서 다니고 가끔은 내가 아닐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언니가 갖고 있는 태어난 사주팔자가 그래. 낮에는 조숙한 요조숙녀야. 밤에는 나도 모르게 끼를 부리고 다니는 여자란 말이야. 그거에 언니가 화장을 안 하고 어디 뭐 하다못해 유흥업소나 이런 데 안 다녀서가 문제. 안 다니니까 다행인 거지. 언니가 만약에 그런 것 쪽으로 갔었으면 상당한 은근히 잠자는 고양이 부트막이 먼저 올라간다듯이 본인이 그런 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삼신의 벌전이 한 번 더 들어올 거다. 피임 잘해. 정말로. 알겠지? 그리고 내년 뭐 내일부터 직장을 가는데 그것도 조금은 내가 설렁설렁할 수가 있어. 긴장하고. 긴장하지 말고 청심환 먹으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버텼으면 좋겠어. 직장으로 연결이 쭉쭉쭉쭉 돼야 돈도 모으는 거야. 그리고 이자격증이 저자격증이 다 있다라고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못 돼. 응? 너도 늦은 사회의 출발이야. 그치? 늦은 사회의 출발이야. 근데 자존심 자격지심 가지 말고 1년, 2년, 3년, 4년 모으면 그래도 내 수중에 몇 천만 원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버텨서 버틸라고 그 사회에서 현실에서 잘 만끽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어. 궁금한 거. 그럼 저는 결혼 같은 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 많이요. 그래도 얘기했듯이 가정을 갖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언니인데 쉽지 않다. 솔직히 삼신의 걸 좀 한번 풀어라. 그러지 않고 나서는 너가 눈에 보이는 거 끼가 있어. 그걸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러지 그걸 벗겨놔야 돼. 내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보잖아? 순수한 애 같아. 눈이 다시 또 돌아왔어. 그치? 지금 드러지럽지? 응. 이게 훅훅훅 이게 뭐 진짜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 너가 눈이 얘네 초점이 없어. 이게 뭐가 지금 잠깐 탁탁탁탁 씌었다 말대. 신의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근데 너가 무당이 될 수 있지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려서.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뭐 나 그렇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언니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일해. 일하고 내가 이 자격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고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말고 하나로만 쭉 가.
여기서도 뭐 업무 가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가다 보면 내가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걸 노리고 퇴직금도 타고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 결혼은 우리 언니가 가정을 가지려고 되게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려고 남자가 또 하나 생길 거다. 근데 그게 파혼이 될 거다. 응? 결혼을 했다가라도 동거를 했다가라도 나와야 되고, 우리 언니도 다른 남자랑 살았다가도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응? 이동신이 어디다요? 지? 네. 이동하려고? 아빠랑 지금 같이 지내는데 이제 이사하고 나서부터 아빠도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들어. 내년에? 지금 내놓은 지 좀 됐는데 집에 안 나가서 힘들어. 내년 한 3, 4월? 금요일 따지면 한 5월? 조금 더 가야 되실 것 같아. 내년 상반기 쪽으로 들어있어. 뭐가 자꾸 감아, 너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여인네가 너를 자꾸 감아. 네. 응. 너가 이렇게 초점이었지, 몽롱해지면서 너를 자꾸 감아. 그럼 니네 집에도 누군가가 조금 일찍 가신 양반에, 이게 병이야. 병으로 가신 양반에 이 조상이 분명히 있어. 이게 친가로도 오는 병이야. 외가가 아니라. 친가는 할머니가 아빠가 외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갚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 신 줄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런 거는 눈 감고 살아. 그냥 아 내가 기운이 조금 있구나. 내가 끼가 있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끼부리지 말지. 내가 왜 이래? 나 왜 이래? 이러면서 뭐 그렇게 가지 말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 너가 왜 이렇게 자라야 돼? 왜 이렇게 커야 돼? 부모의 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언니가 아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이것저것 자격증을 땄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잘하고 새해에는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알겠지? 결혼수는 38, 39에 있기는 해. 근데 그게 파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죄업은 좀 걷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대표님!